지금 체중계가 보인다면 발이 아닌 손으로 잡아보세요. 그날의 컨디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운동은 근육과 신경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뇌에서 명령이 내려져서 신경을 타고 근육으로 이어져서 그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신경과 근육의 연결선이 손상을 입고 다시 재배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 동작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근육과 신경 사이의 연결선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몸에 힘이 없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체중계를 손으로 잡는 것은 근육과 신경의 연결선이 회복되었는지 덜 회복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체중계를 손으로 잡아서 손의 힘을 측정합니다. 만약 평상시에 2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어느 날은 18, 16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면 그날은 아직 근육과 신경의 연결선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이고, 즉 충분히 내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운동의 강도를 낮추는 편이 부상을 예방하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되겠죠. 정확한 손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늘 일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체중계의 두께나 뭐 누르는 위치 등등으로 측정값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체중계를 일관적으로 누르고 그 숫자를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감소한다고 하면 회복이 덜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전자식 체중계는 198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린 이런 체중계를 아주 쉽게 저렴하게 접하고 있죠. 2024년을 살아가는 지금은 이런 스마트 체중계가 이미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흔히 병원이나 헬스장에서만 측정하던 인바디가 가정용으로 많이 보급되었죠. 저도 3년 전부터 가정용 인바디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가정용 인바디를 통해서 우리는 피로 회복 및 운동 성과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률의 변화는 장기적인 운동 성과를 측정하는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운동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체지방률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피로 회복 속도가 향상되는 것이고 체력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정용 인바디는 내장 지방을 체크할 수 있는데, 내장 지방은 심장 질환 및 여러 대사 질환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 이 가정용 인바디가 가족을 위한 하우스 닥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싸게 개인 주치의를 고용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광고인데 인바디 본사랑 함께 진행하는 광고이기에 최저가 보장 최다 4만분까지 보장하니까 뒤로 가지 말고 한 번만 꼭 들어봐 주세요. 인바디는 진짜 제가 좋아서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H20이라는 이전 버전인데 제가 한 3년 정도 썼던 모델인데 이거 다 좋아요. 완벽해요. 근데 딱 하나 흠이 뭐냐면 제가 항상 스마트폰을 가져온 다음에 측정을 누르고 얘를 써야 돼요. 아니면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한 H30 버전이 나왔습니다. 얘는 스마트폰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블리스로 사용자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고 나면 이 데이터를 엄청 많이 쌓여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한 일주일치를 한 번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검사 결과 불러오기를 누르면 연결 중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제 폰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사용 편의성이 올라가요. 폰이 없으면 안 하게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이 인바디 측정하면은 나중에 그 폰에 불러오기에도 가져오고, 그리고 데이터가 몇 개 쌓여있더라도 가져오고.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집에서 저랑 와이프 둘이 사용을 하는데 체중계가 알아서 사용자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계가 제가 올라가면 저인 줄 알아서 체중계가 알아서 저한테만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최대 20명까지 사용자 인식을 한다고 하니 요즘 웬만한 대가족도 가능하고 소형 PT샵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H30 모델은 아이의 성장 곡선을 보여줍니다. 아직 제 딸아이는 걷지 못해서 인바디 측정이 어렵지만 곧 아이의 인바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서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너무 과체중은 아닌지, 또래에 비해서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정용 인바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아주 기대가 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가정용 체중계 관련 이벤트는 고정 댓글 및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자신의 가족의 건강을 위한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엄마랑 딸이 쓰는데 둘이 굉장히 키도 비슷하고 체중도 비슷하면
못 구분할 것 같잖아요. 구분한다 그래요. 구분 못할 것 같은데.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체중으로 구분하거든요. 일단 기본으로 체중으로 한번 선별한 다음에 손으로 잡으면은 그 오른쪽 팔의 무슨 임피던스 같은 걸 측정한 다음에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측정값으로 꽤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다.